관리하셔요. 먹게. 아, 켜졌어. 네. 아, 아, 여기 새로운 구도. 이런 거 정말 좋잖아요. 그죠? 아, 저희 지자체 최초의 ASMR 정착 방송입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먹거리 담당 상무관 정왕룡입니다. 아니, 근데. 예, 프로그램 특성이. 아, 프로그램 특성이. 네. 아, 근데 차진 예. 아닌데요? 일단, 예, 좀 드시죠. 아, 예. 또, 얼른 드시기 전에 또 다 깠네, 또 진짜. 예, 바꿔드리려고 한 건데. 아, 뭘 또 바꿔드릴까? 진짜. 아, 진짜. 또 그렇게. 진짜 돌아가십니다, 또. 잘 넘어갔다. 아, 진짜 너무 하시네. 이런 거를 저렇게 맛있게 먹으려면 먹거리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쵸. 근데 문제는 먹거리는 안전과 영양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스턴트는 좀 먹거리에서 조금 네, 거리가 있죠. 먹거리 정책기획 담당 사무관이라는 직책 다소 생소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맡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작년 11월에 네.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먹거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이 좀 통과가 됐어요. 그에 의해서 이제 그에 근거 가지고 올해 1월 30일에 먹거리 위원회가 정식 출범을 했고, 아. 근데 먹거리 위원회는 3인 공동 위원장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여기 이제 민간 분야에서 김덕일 위원장이 시민단체의 대표격으로 들어와서 민관 협치의 모양을 좀 한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관 주도나 아니면 시민 일방으로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먹거리 정책 자체가 어떤 민관 협치의 공공의 영역에서 끌어안돼 민간의 영역이 최대한 반영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소통과 조정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민과 관의 소통과 조정 역할, 그 민과 관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또 조정 역할, 그 경기도와 또 다른 광역단체와 이런 조정 역할, 이런 걸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별정직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질문하면 좀 쳐다보세요. 드시지만 마시고. 사모님이 너만 쳐다보니까 내가 먹을 계속 드시고 계시니까 저를 보겠죠. 아니 질문을 하고 경청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 그냥 질문하고. 나 이제 이렇게 하고 얘기할까 그냥. 나 몰라 아몰랑. 나 몰라 아몰랑. 아 거꾸로 이렇게 물어봐야겠다. 굶어본 적 있으세요? 스키니가 쌀이 떨어져서. 아, 저 우리 맨날 도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바꾼 거 할 때가 많아가지고. 이규 주무관님은 저분 때문에 많이 굶었어요. 그러니까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 아이들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52만 명이나 돼요. 52만 평택시 인구 규모죠. 경기도에만. 그러니까는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가지고 쌀을 사고 삼시 세끼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문턱에서 굉장히 불안에 시달리는 계층. 아예 뭐 굶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끼니 그렇죠. 걱정하고 그 생계 연장에서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먹거리 민주주의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 도민들이 자기 도민을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 권리를 먹거리 부분만은 도에서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규는 그런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서민들의 또 그러시네요. 서민들의 삶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어떻게 한 팀이 되셨어요? 서로 이해를 못하고 한팀 아닙니다. 아니, 형식적인. 형식적인? 그럼 짜고 치는? 아. 경기도 도민들한테 당신 어디 살아요? 하면은 나 성남시 살아, 나 수원시 살아 이러지, 나 경기도 살아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존감, 아. 정체성 영역이 굉장히 얇았는데 2010년에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최초로 실시하면서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하나의 자존감, 정체성 마련의 시발점이 된 거죠. 여기에 1년 만에 이런 다발적인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아하 나 경기도에 살아, 나 경기도 살게 되면 청년수당 받아, 나 먹거리 지원사업 받아, 이런 도민으로서 일체감 형성에 굉장히 좀 탄력을 받고 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저희 그 와이프도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다가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요. 경기도의 혜택이 너무 많다고. 맞아요. 경기도에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경기도로 다시 와요. 왜 서울로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뭐, 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모습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기도 가면 도농이 상생하고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광역지자체로서 굉장히 선도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개념을 서서히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최근 그 국가적 연안이 되고 있는 그 한일 예. 경제 갈등 예, 예. 이거 정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근데 그 농식품부에서는 일본산 종자 대신에 국산 토종 종자 보급 나서겠다는 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예. 그 쌀은 먹거리 식량 주권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 아니겠어요? 예, 예.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대응책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을까요? 아주 민감한데 우리 어사님 제가 한번 예, 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쌀 품종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쌀이요? 예. 그냥 쌀이에요? 김포쌀? 아이 그럼 이제 지역명을 붙인 것이고 임금님표 그것도 지역명 브랜드 명칭인데 쌀 종자하면은 아이 너 말해봐요 너는 너는 경김이. 아는 것처럼 경김이? 그 통일벼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통일벼 알죠. 통일벼. 1970년대 국가에서 이제 쌀의 생산량을 증식이라고 통일벼를 거의 반강제로 쫙 재배했어요. 양은 늘어나는데 이 질이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 이게 다 이제 정부 미로 비축이 돼버리고 그때 딱 도입이 된 게 일본산 아끼바리, 고시이까리 이런 게 들어왔는데 고시이까리 들어봤네. 예, 네. 그이 밥맛이 되게 좋더란 말이야 아니, 사람들이. 이게 다 일본산 종자인 거예요. 국가에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끌어안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일 경제 갈등을 하면서 농식품부에서 아끼바리, 고시이까리 부분들을 대량 추수시키고 정책적으로 우리 토종 종자를 육성하겠다. 거기 거론되는 게 경기도의 참드림, 맛드림 대표적인 게.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이재사 농식분과 발표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10월 달에 이재명 지사께서 SNS에 글을 하나 올려요. 네. 경기도에서 참드림, 맛드림. 아, 미국으로. 미국에 수출한다. 아, 이제 수출까지 하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일본산 종자를 이기고 경기미 종자로서 나름대로 국산 토종별을 토대로 구축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호응해달라. 작년 10월 달 일이에요. 야, 그럼 이게 작년 10월에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걸 예언하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이걸 내다보고 언급을 한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평가해야겠다. 근데 실제로 한일 간에 지금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농업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네요. 특히나 이 먹거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경기물로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위원회나 농정해양국 내지 먹거리위원회 그리고 먹거리 담당 사무관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아주 진정 좀 해주세요. 근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 자꾸 근데 여기서 깜짝 질문 지금 이제 먹거리위원회 정책기획 담당안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 담당안을 맡고 계시면서 대평 굴성대에 바라는 점 우리 아이가 보더니만은 너무 A급을 향해 가더라. 말은 B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딱 나 소개해준 게 그거죠. 충주 씨. 네, 맞아, 맞아. 소개시켜줬더라고. 아까 통화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먹거리 위원회가 출범이 됐는데 네. 혹시 기대되시는 거 이런 거 있으실까요, 혹시? 아니, 이런 거죠. 뭐냐면은 먹거리 위원회가 가장 먼저 출범한 곳은 서울시예요. 짧고 간략하게. 아, 그렇구나. 근데 경기도 시계를 계속. 경기도는 서울시는 규모가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근데 규모보다도 경기도는 확실하고 천천히 지역에 기반해서 내실 있게 가자. 이런 거죠. 그리고 서울과 다른 경기도는 도농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서울은 소비지만 있지만 여기는 생산지도 있고 소비지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하나의 롤모델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길을 보려면 경기도를 보라. 이런 시대가 오기 좋은 말씀. 아 진짜 좋은 말씀. 그리고 다른 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의원님을 좀 하셔다가 말씀하시면 한 30분 하실 거. 아니 딱 PD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아무튼 근데 아 이거 어떡하지. 자 지금까지 우리 정왕용 댓글 경기도. 많이 달았어요.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좋아요 눌러주세요. 따님도 눌러주셨나? 진짜 지금 누르고 있습니까? 예? 봐봐요. 저희 따님한테 한마디 저희 구독. 아이씨 지금 보여줘야 하나? 어, 제 겁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일 것 같아. 잠깐만. 아 봐. 구독.
구독 안 눌렀어. 아니, 잠깐만. 아, 이 태평선 이거 따로 있나? 대박. 내가 무슨 아, 예전에 박원상 하고 구독 눌러야 될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아니, 진짜로. 마무리 한번 하고 싶죠. 아, 사실 좀 그 이런 자수하셨습니다. 이런 길어져. 아니, 알았어. 아니, 길어져. 길어져. 아니, 아니 알았는데. 아니, 길어져 이거. 아니. 아니. 아, 아니. 사실 이런 분위기인 줄 모르고 여기 와서 저도 실컷 먹고 재밌게 웃었습니다.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고 태평성대도 화이팅. 화이팅. 편하시죠? 좋아요. 실조해보고 좋아.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어, 어. 그리고 이게 위에 이게 저기 머리 한두 개 이렇게 높여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 아, 또 길어져요. 왕년 같죠. 왕년. ASMR 이거 안 하니? 요 앞에 요 앞에. 아니 근데 앞에. ASMR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거요? ASMR 해야지. ASMR. 끝났어요. 그냥 안슬복 잡고 할까? 안슬복 잡고 해? 네. ASMR. 아, 그 안슬복 생각하고. 어, 한번 해볼게요. 설명해 주세요. 자. 자, 지금까지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